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두타산 가는 길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두타산 가는 길, 정철호. 번뇌의 먼지를 털러온 두타산 가는 길. 가녀린 빗방울이 떨어지지만 이내 발걸음을 잡지는 못합니다. 묵객들의 지나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무릉 반석에는 아직도 묵향이 진동합니다. 지난 날이 쌍폭처럼 펼쳐지는 두타산 가는 길에서 장마처럼 산다는 것이 눅눅하지만 두타처럼 산라합니다. 두타산은 강원도 삼척에 있는 산으로서 천혜의 비경을 자랑합니다. 기암괴석과 허리를 굽은 노총들이 두타산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용추폭포와 쌍폭포는 두타산의 명성에 걸맞는 폭포입니다. 마치 선계에 올라온 듯한 기분을 들게 합니다. 위의 사진은 두타산의 쌍폭포를 담은 것입니다. 두타산에는 사마사가 있어서 중생들의 가슴에 번뇌를 지울 수 있도록 합니다. 두타라는 말은 의식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심신을 수련하는 행동이나 그런 승려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두타산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내려놓는 기운을 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내려놓으면 사는 것이 극락인데 우리는 그 조금을 내려놓지 못하고 무간지옥에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두타산 가는 길 정처로 번뇌의 먼지를 털러온 두타산 가는 길 가녀린 빗방울이 떨어지지만 이내 발걸음을 잡지는 못합니다. 묵객들의 지나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무릉 반석에는 아직도 묵향이 진동합니다. 지난날의 쌍폭처럼 펼쳐지는 두타산 가는 길에서 장마처럼 산다는 것이 눅눅하지만 두타처럼 살라 합니다. 네, 오늘은 두타산 가는 길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